양호한 해양 환경과 MPAFC에서 시행하는 훌륭한 수산자원 관리, 그리고 공해상에서의 효과적인 조업 단속을 통하여 NPAFC는 어가의 이익과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풍부하고 이용 가능한 태평양 연어의 개체수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2년 창설 이래 NPAFC는 태평양 연어의 불법 조업 방지와 연어 자원 보존을 위한 과학적 연구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본 위원회는 캐나다,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 간 협력체로서 북태평양에서 연어 및 스틸헤드의 불법 포획을 차단해 먼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연안 수산업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첨단 기술과 장비로 확보한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여 불법 조업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정확한 위치 추정 및 조사를 수행합니다.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조화되어야 가능한 이러한 활동은 위원회 소속 회원국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원국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만 광활한 바다에서 단속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위성이 일본 연안 쪽에서 선박을 발견해서 일본 측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당 선박을 볼 수 있다면 미국 해경이 출동해서 선박을 납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은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단속활동 중 국제공조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공해상에서의 불법 유망조업이 활발한 시기에 378피트짜리 대형 경비함을 약 90일가량 순찰활동에 투입하고 알래스카 및 알루샨 열도의 해안기지로부터 정찰기와 고정익 항공기가 경비함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다른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한 지원 또한 받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목격되었으나 납포되지 않은 불법 조업 어선은 계속 추적하여 그 어선이 항구에 정박했을 때 체포하기도 합니다. 2010년 한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통계는 NPAFC가 공해상에서 수행하는 단속활동이 연어 및 스틸헤드 자원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에 따르면 적발되는 선박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에 임하는 선박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소화성 어류 어장이 자국 수역에 위치한 러시아 및 다른 협약국에서는 자원량을 그만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태평양 소화성 어류위원회에서는 단속활동 외에 연어생물학과 연어의 회유, 그리고 자원량의 해양분포 등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속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연어 회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기후 및 해양 조건의 변화가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해하는 것도 연어의 개체수, 성장과 치사율의 역학, 그리고 회유 경로를 파악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 단계의 기획을 통해 각 회원국은 연어의 회유 경로, 계절별 환경 동향, 그리고 경제 여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합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조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단속 역량을 배치하게 됩니다. NPAFC의 단속 협약은 그동안 공해상에서 연어 및 스틸헤드 자원량을 성공적으로 보호해왔습니다. 연어와 스틸헤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 조업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NPAFC를 통해 5개의 회원국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힘을 합쳤습니다. 바로 공해상에서 태평양 연어에 대한 불법 조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어 자원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북태평양 주변의 수많은 어촌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단속기관의 끊임없는 경계와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연구는 후세를 위한 연어 자원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